대전시가 2020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생활 SOC 사업에 중점을 뒀는데요. 대전시 의회는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가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합니다. 편성 예산은 6조 7,827억 원으로 5조 7,530억 원인 2019년과 비교해 1조 29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대전시 예산안의 평균 증액 비율은 10%, 2020년은 두 배에 가까운 17.8%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입니다. 대전시는 미래 사업과 시민 복지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4차 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생활 문화센터 건립과 생활 SOC 사업,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의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만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인 2조 원대를 반영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599억 원과 생계교육급여 1,689억 원, 장애활동지원 742억 원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슈퍼 예산으로 민선 7기 약속 사업 성과의 가시화와 대전 경제 견인을 기대했습니다. 한편 예산 규모와 비례하는 시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가운데 돈을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와 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가 각각 2.5%와 4.3%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의회는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그런 적재적소의 그런 예산 편성, 투자에 역점을 두고 좀 저희가 심의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절감을 통해서 우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방 소비세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2020년 대전 시민의 살림을 책임질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대전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과감한 투자를 인정하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CNB 뉴스 김학준입니다.